아는 만큼 보입니다. 프랑스 테마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. 자, 오늘은 우리 어릴 적 동화에 보면 그 여우와 까마귀가 치즈 한 덩어리를 놓고 이 치즈를 문 까마귀에게 너 목소리 이쁘다고 여우가 꼬셔서 노래 부르게 만들었던 그 소설, 그 우화를 지은 라퐁텐이라고 하는 작가의 고향에 와 있는데요. 구독 꾹! 좋아요 꾹! 아, 날씨 좋다. 놀러 가기는 딱이야. 아, 파리에서 100km 이상 나가본 지가 몇 달 만이야, 6개월 만인가 보다. 아, 빼야지. 톨게이트를 불어로 빼야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카드 빼야지, 돈 빼야지 그렇게 이해하면 불어 한마디를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. 고속도로 휴게소에 왔는데 마스크가 의무네요. 프랑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샌드위치밖에 없어.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차가운 음식이라서.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진짜 먹을 거 많고 재밌는데. 빼은에 가기 전에 어디 들른다고? 샤토 띠에리. 샤토 띠에리. 띠에리 성? 그렇지. 근데 마을 이름이 샤토 띠엘인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그 까마귀하고 여우가 치즈 덩어리 놓고 싸우는 까마귀 여우가 까마귀한테 야 너 목소리 좋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. 아, 여우 같은 놈. 그치. 이 까마귀가 또 까먹고 깎아뜨리는 바람에 치즈 놓치는 그 이야기, 그 이야기를 쓴 우화를 쓰는 라퐁텐 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여기야. 라퐁텐 성이 뭔지 알아? 아, 성이 라퐁텐이지. 난 자기가 헷갈릴까봐 물어본 거야. 그럼 이름이 뭐게? 안 가르쳐줘. 내가 알려줄까? 정 드 라퐁텐. 여기가 1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하고 독일군이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이 여기 있더라고.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모뉴먼트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그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비가 여기 세워져 있어. 샤토 띠에리라고 그래서 샤토가 성이잖아. 띠에리 성인 줄 알았어. 고성인 줄 알았어. 샤토 띠에리라는 마을 이름이 샤토 띠에리인데. 근데 그것도 맞아. 이 띠에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테오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이제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샤를르 마뉴라고 하는 대제의 아버지, 샤를 막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정적을 가둬놨던 곳이 여기야. 마을이 아기자기하네. 30분은 무료구나. 어디 가? 여기. 30분. 시내? 그러네. 야,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. 시청도 있고. 오, 이쁘다. 여기서 보니까 마을도 이쁘다. 우와. 자기 멋있게 나오는데? 와. 샤토 띠엘입니다. 아, 멋있다. 이게 1200년 된 성벽이야. 와. 에, bonjour. Qu'est-ce que tu es mignonne? Allez, madame. 와. 이게 밀로 1000년 전이래.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. 그래도 저 멀리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그 공동묘지, 메모리얼, 이거는 모니멍 아메리칸이라고 하지. 여기 휴게소에 먹을 게 없어. 아침부터 도시락 다 먹을 게 없지. 이렇게 싸워서 다녀야지. 와, 계란에 잡곡에. 오. 완전히. 우리 맨날 이렇게 먹는 거지?
오늘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지? 밖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그러게. 우리 집 정원도 바깥인데. 근데 내가 바깥에서 자기가 쌓은 도시락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네. 아우, 쟤들 쫙 온다, 저 사람이. 먹을 걸 주는 줄 알고, 여우, 여기 봐. 옳지, 야. 예쁘다. 이쪽에 송사리 무지하게 많다. 이 송사리는 쟤네들 안 먹는 모양이네. 근데 이놈들이 고기는 안 잡아먹고 사람들이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나 봐. 사람이 오니까 그냥. 오, 진짜. 와, 진짜 되게 많다. 아이, 참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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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미안해, 먹을 게 없죠. 우리가 도시락을 다 까먹었죠. 오다가 말어? 가? 야. 뭐 먹을 거 갖고 꼭 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구만. 참, 우리가 빈털터린 걸 얘들도 알았어. 우리가 개털인 걸 니네도 아는 거야? 야, 서운하구만.